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의 김광수입니다. 저는 그 아프리카연구소에서 그 뭐 역사학 전공을 하고 있고요. 이 주제를 다루게 된 배경은 문명사 연구를 위해서 북아프리카와 사일지역 국가를 방문하면서 프랑스에 대해 아프리카 정책에 좀 제안을 할게좀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20분으로 할애가 돼 있어서 좀 많지 않기 때문에 PPT를 공유하면서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여러분 그 뭐 그 프로시딩에 나와 있겠지만 읽어보셨겠지만 들어가는 글에서 보면은 여러분 사일 지역 위기는 역시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일 지역 위기가 프랑스를 비롯한 EU에서 안보 위협으로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대테러 전략의 어떤 전진기지로서 이제 사일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역시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의 확산이다. 테러와 폭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럽을 향한 난민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2010년, 13년부터 프랑스가 개입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었는데 왜 지금 사회적 문제는 좀 나아지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좀 보면은 사회적 불안정이 어떻게 지역 안보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는가, 또 테러와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이 도대체 또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왜 이 지역은 프랑스 주도의 개입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단 다르포르 지역이라든가 소말리아 지역은 지금 유엔과 AU가 중심이 돼서 활동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물론 프랑스가 사일 5개 국가를 위시해서 지금 현재 다자간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프랑스의 그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문제는 아프리카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아프리카 중심지 입장에서 이 사일적 문제를 좀 어떻게 한번 볼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고요. 뭐 가설이라 할까, 이런 것들은 다지역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주장하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그 사일적의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질성이라든가 무질서라든가 복잡성. 사일적을 지금까지 완벽하게 통제했던 국가나 왕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공성 국경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정체성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잠깐만요. 뭐가 계속 떠서 좀 지우겠습니다. 사회적 위기의 원인은 뭐냐면 2013년 이후에 거버넌스가 취약하다, 또 증가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또 지역 간 이동이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인데요. 여러 지하디스트 조직의 본거지로 현재 부상하고 있죠. 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주의 확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알제리에서 말리로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많이 전파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알제리는 대테러 전략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알제리에 있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사헬 지역으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 불안정을 가속하고 있다. 또 나이지리아 북부의 보코하람 출현도 역시 사헬 지역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그리고 시리아 쪽 이쪽 지역의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과 연계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2011년 리비아의 붕괴, 아까 여러분 기조 발표에서 보셨겠지만은 리비아의 붕괴가 사일 지역의 불안정을 극심하게 지금 가속화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리비아의 가다피 정부하에서는 리비아가 상당히 아프리카 연합을 창출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의 가다피에 대한 평가는 저는 역사학자로서 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가다피 정부 있을 당시에 여러 번 방문했는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리비아의 그 가다피 정부의 붕괴가 현재 사일 지역의 불안정과 또 북아프리카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안 넘어가네. 왜 이러죠? 안 넘어가는데 화면이? 갑자기 다운된 것 같아요. 넘어가나요? 잠깐만. 그 다음에, 여러분, 2019년에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 무장, 특히 이제 북아프리카와 사일 지역만 보면은, 튀니지, 알제리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여기 말리가 특히 강하죠.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인데, 말리의 여러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확산은
리비아의 2011 붕괴로 인해서 리비아 용병으로 파견됐던 투아레그족이 넘어오면서 말리에 이제 이슬람 극단 조직이 이제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 2020년 5월에 이 살라피스트 그 조직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리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만 이렇게 해놨죠. 사실은 빨간색 지역이 굉장히 더 심각한 활동 지역입니다만 이 지역에서 지금 알제리, 리비아, 말리, 니제르, 차드, 그다음에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지역은 현재 계속해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보이는 그 이제 이 사진에 지금 나와 있는데 사회적 이슬람 무장 조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 정리를 뭐 보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도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에 어떤 조직이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안사룰 이슬람 같은 거 보면은 안사르빈의 지점입니다. 브랜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한 그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도 그 출처나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특히 이제 사회적 디아디스트 그 아주 말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슬람 마그레브 알카이드라든가 안사르빈이라든가 마시나 자유전선이라든가 소아프리카 지하드 통일운동 뭐 안사룰 그다음에 사라 광희 이슬람 국가 이런 그 이슬람 조직들이 현재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단 분포와 세력 범위를 좀 이해해야만 사회적이 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에 유럽의 난민위기가 있었죠. 여러분, 일련의 정치적 이니셔티브로 이제 촉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전망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1년 그 9.11, 9.11 이후에 그 국제사회의 난민정책도 변화하게 됐는데 이 난민정책 변화가 난민의 어떤 그 보호 규범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는 이제 난민 수용국의 어떤 국제사회 개입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파병, 무력을 파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난민의 지위와 역할이 상당히 좀, 좀 뭐랄까,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안보 문제를 부상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난민이 들어오게 된다면 분쟁과 테러를 일으키거나 수용국 및 지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프랑스의 지금 테러 문제를 좀 한번 들 수가 있는데 왜 프랑스에서 이렇게 테러가 일어날까? 저는 좀 굉장히 격세지감입니다. 30년 전에 파리를 거쳐갈 때 파리는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외인 부대가 총을 들고 이렇게 그 다닐 줄은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러가 일어나면서 왜 프랑스 학자들하고 논쟁이 붙는 이유가 왜 프랑스는 테러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대안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그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뭐 결과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뭐 알제리에 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프랑스의 대식민 정책은 실패했다. 동화 정책도 실패했다. 그리고 더구나 더 안타까운 것은 프랑스가 종이 호랑이다. 과거에 식민 강대국으로서 뭐 G5에 들어갈 정도의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랑스의 대 그 아프리카 정책은 상당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전 세계 난민 약 1,800만 명이죠. 아프리카가 그렇게 많은 뭐 이제 12억밖에 안 되는데 난민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굉장히 많다. 그다음에 뭐 사일 5개국가 난민 2020년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니제르가 지금 난민이 많고 차드가 많게 나오죠. 니제르가 훨씬 많습니다. 파악된 것만 해도 최근에 니제르 정부 문서를 이렇게 좀 입수해서 본 바에 따르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현재 이 사회 지역의 난민은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염려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유럽의 인구 성장률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2050년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있는지. 또 옆에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에 비해서 니제르 나이지리아가 얼마나 그 나이지리아가 얼마나 많은 인구 성장률이 이제 퍼센티지가 높은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인구가 성장이 높으면 경제 성장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경제 성장이 따라가지 못하면 당연히 이슬람 극단주의의 어떤 뭐 테러 이런 것들 때문에 난민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난민 발생은 유럽의 안보 위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죠. 여러분이 한번 사일 지역 위기를 볼 때 이게 갑자기 뭐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이 여기가 들어가서 지금 뭐 악화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일 이 사하라 무역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하라 무역로는 이미 기원전부터 10세기 이전부터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지역의 사헬 지역은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루트가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미 한 2000년, 3000년
넘게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이 이쪽 지역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로코의 국립 이제 도서관장께 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2년 전에가 리서치를 갔는데 사하라 무역로가 3000년 동안 유지됐는데 단 한 번도 무역로가 불안정에 의해서 지역 불안정에 의해서 차단당한 적이 없다. 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헬 지역 왕국과 제국, 그다음에 모로코를 비롯한 알제리, 그다음에 리비아의 이런 북아프리카의 지역들이 상당히 긴밀하게 사하라 무역로를 번창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빠르게 전파해서 자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이주민 경로도 똑같습니다. 지금 사라 무역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가데즈를 좀 한번 봐주세요. 니제르의 아가데즈죠. 니제르 아가데즈는 여러분이 지금 외신을 들은 바가 있겠습니다만 미군이 여기다 드론 무인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대테러의 전략적 기지로 지금 삼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니제르의 아가데즈가 중요한 난민과 테러 이런 지역의 이제 중심 지역이 되고 있죠. 이 사라 횡단 인신매매 루트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아가데즈, 그 다음에 리비아, 그 다음에 모로코 이렇게 세 지역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물론 뭐 이디오피아 측에서 오는 지역은 좀 다릅니다만 이집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불법 이민 경로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리비아가 붕괴되면서 리비아를 방문했을 당시에 남쪽 아카쿠스까지 내려갔었는데 아카쿠스의 국경 수비대들이 사막을 다니더라고요. 뭐하냐고 물어봤더니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리비아가 붕괴된 이후에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상당히 미온적이죠. 리비아에게 돈을 줘서 해안 경비병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난민을 막겠다. 이탈리아와 함께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진 못합니다. 왜? 리비아의 거버넌스가 회복된다면 난민 문제도 상당히 압박을 줄일 수 있다. 과거의 사례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2016년 1월부터 지금 현재 유럽의 이탈리아에서 확인한 것이죠. 이건 정확한 숫자입니다. 말리,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수단 쪽에. 수단 쪽은 뭐 수단 사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은 수단과 에리트리아가 한 3만 명가량 되는데 지금 서부 쪽은 한 6만 명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계 숫자 잡힌 것만 해도 사일 지역이 지금 2015년에 그 유럽의 난민 위기를 압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은 난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이 도표에서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나요? 이해를 해주시기를. 니제르에 제가 니아메이를 가가지고 여기 디파라고 보이죠? 디파의 프랑스군이 주둔해지지 않습니까? 디파를 갔다가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진짜 기관총 걸고 그 밥 먹을 때도 이름을 갖다 다른 이름으로 쓰고요. 그렇게 이제 갔었습니다. 뭐 동양인은 간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코하람 때문인데 이 젠다르하고 디파 지역이 가장 많은 그 보코하람으로 인해서 난민이 많은 지역이었죠. 그래서 아가데즈가 니아미에서 1000km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를 군명령 호위하에 가겠다고 했더니 그냥 그 정부 그 뭐 대통령 비서관이 막더라고요. 큰일 난다고. 그래서 못 갔는데 어쨌든 아가데즈가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과거에 투아레그의 왕국이 있었던 지역이었죠. 오른쪽에 2015년, 16년에 가장 니제르의 난민이 증가했다는 것을 지금 도표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2015년의 난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웨스턴 아프리카도 그러니까 서부지중해, 그 다음에 중부지중해, 동부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서부와 중부지중해가 지역에서 상당히 난민 압박이 굉장히 컸다. 지금은 시리아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중해 쪽에 난민이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이제 좀 상황이 달랐죠. 이민 상황도 보면 리비아에서 지금 12만 명이가 빠져나가고 있죠. 여기 보면은 모로코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모로코는 항상 난민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모로코에 가보면 항상 거리에 난민이 기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리비아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게 된 배경은 2011년 리비아의 붕괴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 이민자 입국 현황이 2015년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이제 통계 숫자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의 난민 안보, 그 다음에 지역 안보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세우타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세우타에서 지금 현재 모로코를 통해서 지금 모로코와 스페인이 지금 난민 정책을 갖다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난민이 가장 핫하게 지금 바로 건너 보입니다. 보이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제 리서치할 때 그 모습입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로코 땅인데 이 땅만 이제 그
스페인이 이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난민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이 디파인 난민촌도 좀 찍어봤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뭐 기구마다 국제기구의 지원에 따라 다른데 유니세프냐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른 모습인데 약 30만 명가량, 그때 파악되지도 않는 인원이었습니다만 30만 명가량이 지금 현재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민촌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이제 난민촌 시장이거든요. 급격하게 조성된 것이죠. 거의 뭐 태어나 다름없는 생산성이 없는 그런 지역이죠. 미국의 인식은 선별적입니다. 부담의 일부를 유럽 국가에 이제 부담을 시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사하라 대테러 동반자 이런 것들을 운영했습니다만 지금은 아프리카 사령부, 이게 웃기는 게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약 53개 아프리카 국가의 병력을 파견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일 지역 국가에서는 뭐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사령부를 좀 나이지리아로 옮겨라. 사회적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기반 시설이라든가 어떤 무기의 운영이라든가 작전의 운영의 면에서 독일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독일에 이제 놔두고 있죠. 현 2018년에는 아가데즈에 니제르 아가데즈에 무인기지라고 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거는 뭐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인터넷 사진이죠. 근데 비행장이 건설돼 있고 여기서 계속해서 대테러 전략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프리카 인식은 뭐 이런 여기 보다시피 뭐 정치적 불안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역의 어떤 그 과도기적 이렇게 극단주의 이런 것들에 주 관심이 있지 사실은 사회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사실 테러 위협입니다. 가장 그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이후의 사회 지역 안정화 전략은 주권 특권이다. 무슨냐면 거버넌스를 좀 강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거버넌스를 강화시키겠다고 하다 보니까 리비아와 말리 사례를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 정치를 갖다가 안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뭐 거버넌스를 갖다가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지역의 어떤 후원 정치 역할로 그 지역에 이제 강력한 세력과 함께 연맹을 맺어서 그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혼종하거나 범죄화하거나 권위주의 이렇게 해서 뭐 의심스러운 그런 조직이나 지역을 합법화시키거나 아니면 정당화시키면서 오히려 지역 불안정을 가중화시킨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또 프랑스 미테랑하고 자크 시라크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런데 이 개입할 때 전혀 주변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그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파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970년대 외무장관 루이드 기링구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500명으로 아프리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랑코폰 아프리카 국가에 약 500명의 프랑스 외인부대를 파견하면은 정부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미테랑과 시라크 대통령은 이제 추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 프랑코폰 지역에 계속해서 영향력과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라는 것이 프랑스의 어떤 그 전략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프랑스는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1적 문제에 프랑스가 개입한 것은 뭐 서발 작전은 뭐 이제 끝났습니다만 2014년에 바르칸 작전, 그다음 2014년에 이제 G5 사일 합동군이 있죠. 이 G5 사일 합동군은 사실은 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5개 국가 연합이지만 모습은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주축이 되겠고요. 사실은 프랑스가 하도 뭐야 비판을 받으니까 지역 협력 협의체를 만들겠다라는 입장에서 G5 사회 합동군을 만들었는데 이런 이 G5 사회 합동군이 이제 대테러 전략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또 2020년에 타쿠바 기동부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투아렉으로는 칼이란 뜻인데 그리고 이제 2020년 사회 정상 회의를 이제 계속 주도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스페인과 함께 사회 국가의 어떤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에 대한 군사 활동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럽연합 훈련 임무라는 걸 이제 발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군사력, 경찰력을 훈련시키는 그런 것들이죠. 약 5,100명 파병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프랑스 입장에서는 많은 병력입니다만 실제로 사일 지역의 안정화를 가져오기에는 뭐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사령부와 긴밀한 협의 속에서 지금 작전을 벌이고 있고요. 프랑스 단독 작전은 벌이기가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G5 국가 보면 여기 보면 사회적 국가의 협력으로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건 그냥 앞에서 그냥 내는 그 뭐 표방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프랑스의 인식을 보면은 그 이제 요즘 10년간 바뀌었습니다. 르완다 사태, 여러분 잘 이해, 뭐 모르시겠지만, 르완다에 프랑스 개입했습니다. 르완다가 거꾸로 개입했습니다. 르완다 제노사이드에 실제 말하면 후투 정부에 프랑스군이 전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종 학살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그러니까 관심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르완다 사태와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이제 사례로 해서 프랑스는 더 이상 독자적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코폰 아프리카 국가들이 프랑스의 어떤 개입을 침략 또 다른 신식민주의 그렇게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두 나라의 개입 사태 이후에 프랑스는 계속해서 다자주의 전략으로 혼자 단독으로 개입하기보다는 국제사회와 함께 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향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전폭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이런 이유가 내가 다섯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거리를 두겠다, 뭐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국제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인데 최근 10년간의 어떤 지역기구, 그다음에 AU, 에코와스 같은 것들을 지역기구는 AU라든가 UN과 협력을 통해서 계속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코폰 지역에서 프랑스의 어떤 개입은 상당히 독자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마크롱 대통령이 6월 11일이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주에 프랑스 주둔군 전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프랑스 개입 줄이겠다. 다국적군의 개입을 늘리겠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능력 부족, 여론의 악화,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의 반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프랑스가 더 이상 국제 개입을 단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나 능력 그리고 또 호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개입하겠다. 그리고 일단 적극적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내린 것이죠. 앞으로 주의 있게 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 다자간 협력은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방대국들 역시 모로코와 알제리는 상당히 여러분 사이가 좋지 않죠. 왜냐하면 서사라 분쟁 때문에 계속 부딪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딪히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고 계신 것처럼 모로코의 무어 제국이 가나 말리 그다음에 카넨보르누 왕국을 갖다가 송가이 왕국을 침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로코와 사헬 지역의 왕국과 제국은 상당히 긴밀한 역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하라 무역로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는 사헬 지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헬적 문제를 논의할 때 지역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알제리나 모로코와는 협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 프랑스가 그동안 좀 주도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알제리의 어떤 전략적 관계 아니면 뭐 군사적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로코는 아까 보셨다시피 모로코는 계속해서 이민과 난민이 넘나드는 곳입니다. 이게 마약, 인신매매 이런 것들의 통로인데 모로코에서 생각할 때는 이 마약 문제라든가 이렇게 일리걸한 불법적인 어떤 교역 거래에서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국가와 또 리비아와 협력하지 않는 한은 사회 문제에는 사회적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은 네, 3분 네, 충분합니다. 네. 이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의 문제는요 지역적 문제에게 틀림없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죠. 그러나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국제적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바로 지역을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유럽,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사헬 지역을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정책을 위반하거나 추진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왜?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난민 문제만 해도 사헬 지역의 난민이 북아프리카를 거쳐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한 지역이 거버넌스만 증가한다면 강화된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적이 다 연결돼서 한번 북아프리카와 사헬 지역이 특히 리비아 같은 지역이 만약에 뚫릴 경우에 한 나라만 뚫려도 지중해를 통한 유럽으로의 난민 침투는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역적 문제이며 국제적 문제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안보란 측면에서 보려고 한다면 사일 지역 북아프리카 지중해 유럽의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크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듈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2018년에 유럽에서 나온 거죠. 유럽과 사일 마그레브 위기의 보고서를 보면요. 지역 간 다자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프랑스의 단독 개입이나 프랑스가 다자간 기구나 아니면 UN이나 AU를 통해서 개입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적지 많지 않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의도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들이 통합적 유기적으로 이런 어떤 장기적 지원과 함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강대국과 지역강대국이란 말은 용인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나 모로코, 리비아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뭐 그 대리대사님께서 뭐 새로운 협력기구 두 번째로 큰 그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발족이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리비아가 과거에 그 AU 출범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다피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리비아가 정치적 안정과 함께 어떤 거버넌스가 회복된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는 현재 사일 지역이라든가 북아프리카, 북서아프리카의 어떤 새로운 오가나이제이션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지역 강대국과의 사일적 국가의 지속적인 노력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새로운 오가나이제이션으로 지역 협력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걸 또 지향하고 있고요. 이 새로운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소말리아나 다르포르 사태를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엔은 요즘 아프리카에 직접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발을 빼고 있습니다. 유엔이 뒤에서 인증을 하고 허가를 하고 허락을 하는 대신 아프리카 평화유지군은 아프리카 지역군이 상비군이 맡아라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한 해결 방법도 소말리아나 수단 다르포르의 사례를 따라서 프랑스가 좀 전략적 전환을 좀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